내용들을 이제 8주차 원기둥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와 구면 좌표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지구 본과 같이 생긴 요 구면 좌표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3중 적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실은 이게 위크 8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8.1절 원기둥 좌표계에서 3중 적분은 다음과 같이 이 평면 위에 한 점을 거리와 각도를 사용해서 나타냈던 게 극좌표였죠. 폴라 코디네이트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의 관계는 이렇게 x는 알코사인 세타로, y는 알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면 요 xy 점은 요게 r 거리와 요 코사인 세타의 각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R 세타로 표현하는 게 직교 극좌표였던 거예요. 같은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을 XY 점은 이렇게 R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관계는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탄젠트 세타는 Y over X다. 이런 관계를 이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학습을 한 거예요. 원기둥 좌표계는 무엇이냐면 이 극좌표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원기둥 좌표계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점 P of XYZ, XYZ점을 R 세타 G라는 그 저기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걸 순서 트리플, 오더드 트리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G 좌표계는 그냥 그대로 두고 XY 좌표계만 극좌표 R 세타로 변경한 거예요. 간단하죠? 컨셉이. 그래서 이둘 사이의 관계는 직교좌표계와 원기둥좌표계는 요한 점이 요 P점이 XYZ였으면 요거를 R세타G로 표시하는데 생각해보면 쉽죠. 요 XY점이 R세타였다면 요 XY 평면 안에 있는 요 R세타점은 R세타제로로 표현할 수 있죠. G가 0일 때니까. 근데 G 하나만 더 더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R세타G인 점이 바로 그 점이 되겠죠. XY 지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XY 지점이 R 세타 지점이 된 거예요. 따로 배울 게 없을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좌표 바꿔주는 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그냥 바뀌어지죠. R 세타만 바꿔주면 G는 그대로니까 변할 게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기둥 좌표 안에 있는 요 점을 직교 좌표계 점으로 바꾸면 G는 똑같고 G는 4일 거 똑같고, 그쵸? G는 똑같고. 요것만 XY로 바뀐 거죠. R세타가 주어졌으니까, R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R과 세타를 집어넣으면 XY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코딩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R 코사인 세타가 X고, R 사인 세타가 Y고, G가 G고.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손으로 계산해도 간단하고. 너무 간단하니까 조는 학생이 나오네. 첫 번째 줄에서부터. 응? 첫 번째 예제에서. 그래요. 다음과 같이, 원기둥 원기둥,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합시다. 원기둥 좌표를 직교 좌표로 변환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원기둥 좌표를 직교 좌표로 변환하는데, 매번 이걸 타이프 쓰기 귀찮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T 트랜스폼이란 명령어를 짜준 거예요. 그래서, 요 T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앞에는 하이트, 뒤에는 레디어스, 그 다음에 이거 여기를 에지무스라고 그세 번째 코디네이트를 주어서 반지름을, 그래서 요거를 반지름 R은 2고 에지무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이 각도란 소리죠. 그리고 하이트가 4이면 이게 G가 4란 소리죠. 그렇게 요거를 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있는 즉 원기둥 좌표를 직교 좌표로 변환하라 그러면 원기둥 좌표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4를 직교 좌표계로 바꾸라는 명령어를 T 트랜스폼이라고 정의를 위와 같이 해주면 앞에 1 마이너스 루트 3, 4 점으로 다시 바뀌는 걸 원기둥 좌표계에 있는 점을 직교 좌표계의 점으로 요 명령어로 바뀌어 줄수 있다는 소리죠. 즉 요게 원기둥 좌표계에 있는 점을 직교 좌표계 점으로 바꿔주는 명령어를 T 트랜스폼으로 정의를 했댄 소리예요. 그래서 T, 그러니까 T, 요로 T를 요렇게 정의해주면 여기다가 요거에
그 T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주면 그러면 저기 직교 좌표계의 이 코디네이트가 이제 나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매번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G 이퀄 G 요걸 치는 대신에 요렇게 그냥 그 저 빌트인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개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위에 명령어에서 이제 radius는 R을 의미하는 거고 azimuth는 방위각, 요걸 meridian angle이라고 는 의미고 세타, 그리고 세타 height는 이제 G를 의미하여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height, radius, azimuth 요런 순서로 써주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요 G가 R과 세타의 함수란 소리예요. 이 height가 G였잖아요. G가 요 두 개 함수의 변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요것이 두 개의 함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될 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표현을 했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저게 매번 저 축을 이용해서 함수 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매번 그려야 되니까 변환을 해서 점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 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요 이제 인식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요식이 필요해요. 그건 요 아래에서 바로 보여줄게요. 다음은 원기둥 좌표가 이럴 때 직교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다는 걸 배웠고, 다음 직교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일 때 원기둥 좌표로 요걸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y, g는 1 마이너스 1 4죠. 그쵸? 그쵸? 그러면 r은 뭐예요? r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러니까 r은 스퀘어 루트 오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y 오브 x니까 세타는 아크탄젠트 y 오브 x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러니까 r 세타 t를 그냥 프린트아웃 해라 이렇게 정의해 주고 하면 1 마이너스 1 4는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다음 마이너스 4 이대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직교좌표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r 세타 g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다음 마이너스 4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사용한다면 직교좌표를 아무거나 이렇게 주기만 하면 바로 이 원기둥 좌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에서 방정식이 g equal r 스퀘어인 곡면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실린드리칼 이 height가 radius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될 때 쓸 때 플러스 3D 해서 R 제곱, G 이퀄 R 제곱을 그려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 R은 0부터 2까지고 레디어스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이때 요 실린드리칼 요 저기 코디네이트를 S로 명령을 줬으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S로 취해서 그래서 플로팅을 해라고 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G equal R square. G equal R square. R square니까 R square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러니까 1이죠. G equal 0일 때는 원점이 되죠. 점. G equal 1일 때는 높이가 1인 서클이 되고. 그쵸? G가 2이면 G제곱 equal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인 1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원이 0, 반지름이 0인 원부터 조금씩 커지는 원들이 G가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게 되죠. G값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거 되지? 종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나요? 그렇죠? 종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이 되죠. 이 꽃갈콩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뾰족한 콘이 아니라 이게 벨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원기둥 좌표계에서 방정식이 만약 r을 만약 g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됐다면 이 식을 코디네이트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앞에 갈 r이 height와 세타의 이 함수다 이렇게.
이렇게 함수가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림을 그리려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주면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소리예요. 어떤 거에 함수냐에 따라서.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원기둥 좌표계에서 3중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함수를 이 파란색 영역에서 3중 적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과 똑같죠? 우리 이제 앞에 했듯이. 요거의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죠? 프로젝션 구하면 요 D, 요 R, R 레전에서 요 D, 요 돔, 요 D의 요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요 프로젝션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프로젝션과. 요 전에도 그렇지만, 프로젝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완전히 배웠고, 그리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돌려볼 수도 있고 하니까, 프로젝션이 뭔지 눈에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바운더리들을 찾으면 이런 경우에는 요 영역을 R과 구분해서 이것은 E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렉탱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E라고 표현하고 이걸 더 그 저기 그 프로젝션을 D라고 한다면 요 D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각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리고 그리고 R은 요 H1에서 H2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D를 표현할 때 R 세타의 함수로 표현할 때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리고 R은 H1에서 H2까지 이렇게 D를 정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분 요 구간에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있었으니까 G는 그대로 있었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을 이제 해서 그 E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R은 H1에서 H2까지,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리고 G는 요게 U1에서 U2까지인데 요게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E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U는 요 U와 요 G가 U 안에서 U2 사이잖아요. U2 사이니까 요 XY인데 요 XY가 R 세타의 함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E를 구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요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전에 똑같이 했듯이 여기 웨지잖아요. 웨지니까 요 볼륨 DV를 구하는 게 R, DR, D 세타, DG였던 것은 이해되죠. 그렇죠? 이게 그게 그 X축에서는 직 육면체였던 게 이렇게 웨지가 되면 변환을 이게 삼각함 이제 극좌표로 변환시켰을 때 R, DR, D세타가 되는 걸 이해 DX, DY가 R, DR, D세타가 된 거잖아요. 그것만 바뀐 거예요. G는 똑같고 변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 이렇게 됐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요 이상에서의 F의 트리플 인테그랄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U1, U2가 U라는 함수가 이제 R과 세타의 함수로 바뀌니까 그래서 X, Y, G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라는 함수로 바뀌었잖아요 변수가. 그러면 여기가 DX, DY, DG가 R, DR, D, R, DR, D 세타, DG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분을 해줄 때 여기서 순서대로 하죠. 그러면 이게 이 알파 베타가 상수잖아. 그렇죠. 그걸 제일 나중에 해줘서 세타를 제일 나중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H1에서 H2까지 가니까 R을 두 번째로 뒤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요 U1에서 U2 사이인 G지요. 그러니까 DG를 제일 먼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 DG를 에다가 F를 곱해주고 그것을 U1에서 U2까지 적분을 먼저만 해주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이전에 했던 그 저기 DR, D세타 이중 적분으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중 적분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직교, 극좌표 변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G 하나만 변한 거. 그리고 G는 더군다나 그냥 그 G축 이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U1에서 U2까지로 그냥 써주기만 하는 게 변환도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예제사는 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4인 구면과 구면, 구예요. 구면. 레디어스가 2인, 로가 2인, 스페어. 원기둥, R equal E sin 세타는 원기둥이에요. 요거에서 둘러싸인 입체 부피를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 구 스페어. 반지름이 2인 9가 있죠. 그리고 요게, 저 실린더가 있죠. 요 둘이 합치는, 만나는 요 만나는 요게 내부.
요 내부 요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림으로 보면 예, 요 안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도메인, 요 프로젝션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원이 되죠? 그렇죠? 원이 되죠? 그리고 적분해준다면 지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되죠? U1이 아래고 U2가 위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감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사형을 구해보면 정사형이 바로 딱 이런 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이에요. 자, 그러면 D가 어떻게 바뀌어요? D가 R 세타, 이게 요 원만 보면 요거죠? 그렇죠? R은 0부터 2 사인 세타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고 근데 요걸 2로 한다면 요 앞에 건 똑같고 요 G만 요 원의 요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여기 만나는 게 요거랑 요거랑 만나는 요 아랫부분은 요 원의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의 곡선 식이 되겠죠. 이게 U1, U2가 그게 바로 그 스퀘어 루트 오브 4-R 스퀘어가 되고 위는 스퀘어 루트 오브 4-R 스퀘어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건 U1, U2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원의 아래쪽 부분 원의 아래쪽 부분이니까 바운더리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이 스퀘어루트 4-R 스퀘어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다 정해졌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G에 대해서 그러니까 G에 대해서 그러니까 R, DG, DR, D세타였으니까 자 G에 대해서 요 U1에서 U2까지 적분해 준 다음에 R을 그 다음에 R을 0부터 2 사인 세타까지 세타 세타에 대해서 요 앞에 적분한 값을 0부터 2 사인 세타까지 R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바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부피가 바로 3분의 16파이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다음 3중적분 이렇게 XYZ축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냥 이 볼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함수 값이 1이었던 거예요. 1을 fxyz라는 함수가 1을 1로 잡은 거예요. 1 곱하기 r, dr, dθ, dg를 이제 저 스리플 인테그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 곱하기 r인 r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함수가 1이 아니라 x제곱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x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고,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h1에서 h2까지고, g가 여기 u1에서 u2까지잖아요? 그쵸? 요걸 플러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플러스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구하려는 거냐면 영역을 요 영역 안에서 그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려는 거예요. 요 아래, 요 안에, 요 내부에서. 요 3차원 공간, 이게 적분 영역인 거예요. 그쵸? 적분을. 자, 그러면 요 실제로 적분 영역에서 요 프로젝션을 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면 프로젝션이 원이죠? 그렇죠? 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메인 D는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표시하면 이게 원이니까 R은 0부터 1까지고 반지름이 여기 1이죠. 반지름이 1이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이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고 세타는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0에서 2파이까지고 그러면 요거 그 R 세타는 이미 잡혀 있고 G는 어디냐? G는 1부터 R 4제곱 아니 R 4제곱에서 1까지 G는 높이가 R 4제곱에서 1까지 작은 데서부터 쭉 커져서 G가 1인 데까지 오는 거잖아요.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 그렇게 이제 적분 구간이 잡혀진 거예요. 그러면 3중 적분은 R에다 F를 R F가 X제곱이라 그랬으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란 소리죠.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거를 F로 정의해주고 F에다가 R을 곱해주고 그것을 DG, DR, D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G는 구간이 R제곱에서 1까지 적분해주고 그 다음 R은 0부터 1까지 적분해주고 세타는
세타는 뭐 틀렸나?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 아, 맞네요. R은 0부터 1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구간을 다 정해줬죠. 그래서 적분을 요 RF를, 즉 F에다가 R 곱한 것을, 그 다음에 DG 적분해주고, DR 적분해주고, Dθ 해서 3중 적분을 해주면 F를, F에다가 그러니까 R, DG, DR, Dθ를 해준 걸 적분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게 되죠. 8분의 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만 정해주면, 그 구간도 정하는 게 상당히 쉽죠, 이거는. G는 그대로 건드릴 것도 없고, Rθ는 앞에서 배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한 거, 그 방법을 그대로 쓰니까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이해했으면 옆부분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면 좌표계에서 3중 적분. 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것까지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어요. 이 구면 좌표계.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건 이제 안 배워요. 우리 앞에 것 같은 거는 바로 확장된 거니까 고등학생한테도 가리키는데, 자, 구면 좌표계는, 자, 이거는 요 XY 지점을 로 세타 파이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길이와 요 이 XY 축의 각도, 그다음에 Y 지축의 각도. 그렇죠? 근데 XY 지축 각도는 360도로 다 돌아가요. 그렇죠? 360. 그다 그렇고 R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하면 이쪽 방향은 플러스고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을 커버하잖아요. 로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파이는 X, Y축에서 G축까지의 각도는 스케일이 이것은 0, 무조건 2파이가 아니라 하나는 2파이고 하나는 파이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3차원 공간을 다 표현해요. 그게 이 파이도 두 바퀴를 돌면 그러면 이제 180도를 360도를 돌면 실제로는 같은 공간의 점이 두 번 커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코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x를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를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g를 로 코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면 딱 우리가 원하는 요 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치환을 이렇게 해줘요.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로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탄젠트 세타는 y 오버 x가 되고, 탄젠트 파이는 이런 관계식을 이제 갖게 돼요.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도 이렇게 따라 나오고. 자, 어쨌든 요게 치환이에요. 요게 치환이야. 그러면 바로 x, y 지점을 로 세타 파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고, 그리고 세타는 x, y 축에서의 요 돈 회전 각도고, 파이는 여기 지축에, 요 지의 양의 지축에서 요쪽 방향으로 해요. 측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요 축까지의 움직인 요 각도를 파이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치환을 통하면 요 구면 좌표계에서 1,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인 점. 여기서 1, 구면 좌표계에서 여기서 1,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라면 x, y, g는 어떤 값일까 하면 뭐 간단하지. 로, 세타, 파이가 1,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주어졌죠? 그쵸? 그럼 x는 뭐예요? 로, 사인, 코사인이죠?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죠? g는 뭐예요? 로, 코사인, 파이죠? 그쵸? 그냥 프린트하라. 시키면, 그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교좌표계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x축으로는 2분의 1, y축으로 2분의 1, g축으로는 2분의 스퀘어루트 2. 점이에요. 오케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구면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는 코트레 트랜스포메이션을 요 레디어스가 요 세타와 인클레이션의 함수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함수로 정의를 해 주면 레디어스가 이렇고 아즈무스가 4분의 파이고 인클레이션이 4분의 파이일 때 요 T 트랜스포메이션을 요 위에 T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결과가 뭐냐면 같은 값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디어스가 요거 둘의 함수다 이런 의미예요. 로가 세타 파이의 함수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 명령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직교 좌표가 이럴 때 구면 좌표계를 구하라 그러면 xyz가 이럴 때 로는 스퀘어루트 오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고 파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크 코사인 g 오브 로고
세타는 아크 코사인 뭐 이렇게 주어진 건데 이걸 뭐로 쓰면 정확하다고요? 다시 이주한 건? 아크 탄젠트의 아크 탄젠트의 x 오버 y? 아, y 오버 x. y 오버 x로 이렇게 해주면 뒤 다 필요 없죠.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그러면 로 파이 세타를 순서대로 프린트아웃 하라 그러면 이게 바로 로 파이 세타인 구면좌표계에서의 요 점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여줬던 요 치환을 그대로 준 거예요. 로 파이 세타가 주어졌으면 x, y, z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각도 구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30도, 60도, 90도 이런 거면 바로 구할 수 있지만 뭐 37도 뭐 이렇다 그러면 손으로 다 어차피 계산할 문제들이 아니죠. 뭐 표를 찾아서 할 것도 아니고 거기다 소수점 아래까지 내가면 표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우리가 로봇을 시켜서 사용 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그래서 구면좌표계가 이럴 때 직교좌표계로 또 나타낸다면 마찬가지로 XYZ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로, 파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명령어를 쓰면은 명령어를 쓰면 아크탄젠트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만 C가 상수일 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C가 적당하게 크다 그러면 9가 되죠 스페어가 구면좌표계에서 근데 C가 세타가 만약에 상수면 어떻게 돼요? 세타가 상수면 그냥 각도가 딱 픽스 되죠? 네. 그럼 평면이 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이 되는 거예요. 하프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이가 C면 어떻게 돼요? 파이, 요렇게. G축에서 요만큼 회전되는데 그게 상수예요. 상수면 그게 그리는 게 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로가 마이너스 값이면 그러면 로가 마이너스 값이면 아래쪽에서 그만큼 파이만큼 0부터 파이까지 돌게 되죠. 그러면 이게 그 거꾸로 뒤집힌 콘이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콘 같은. 그래서 구면좌표계에서 방정식이 파이 이퀄 4분의 2 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썼듯이 요 파이가 4분의 파이잖아요. 파이가 바로 그 레디어스와 아즈무스의 함수로 표현되니까 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요 파이가 4분의 파이일 때 이제 r을 0부터 2까지 뭐 파이를 0부터 2파이까지 요 s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그려라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그림들 있죠? 요 그림들. 이 그림들을 바로 요 원하는 요 대응하는 상수값들을 주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 구면좌표계에서 방정식이 만일 로가 세타와 파이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이 로, 요 레디어스 길이를 앞에 두고 그 길이가 요 세타와 파이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제 부피를 3중 적분을 한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 구면좌표계에서 3중 적분은 우리가 요거를 요 2에서 요 2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로는 A에서 B까지 세타는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 다음 파이는 C에서 D까지 로는 A에서 B까지 길이고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로 파이는 C에서 D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럼 이런 웨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는 보면 DV가 뭐냐면 DV가 요 아까 치환에서 적분해주면 그 저기 DV가 치환을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각각이 이렇게 구해져서 곱하면 로 제곱에 사인 파이 D로 D 파이 D 세타라는 관계가 성립돼요. 아까는 R이었는데 요거 DV가 요게 붙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요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로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 요 그림으로부터도 구해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야코비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 변수 변환에 의해서. 자 요거를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R 대신에 요게 붙는, 아, 로 제곱에 사인 파이가 붙는다는 걸 이해하고 영역이 이렇게 줬을 때 삼중 적분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로 세타 파이가 각각 이렇게 AB 알파 베타 CD 같이 상수로 줬을 때는 그냥 AB 알파 베타 CD로 하고 요 함수 주고 로 제곱에 사인 파이 그다음에 D로 D 세타 D 파이 이렇게 구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요게 함수로 주어졌을 때는 세타는 알파에서 비타지만 파이는 H1에서 H2, 그다음 로는 캐피탈 F1에서 F2라고 한다면 요 치환이 요 트리플 인테그랄이 이 영역이 요로 파이 세타로 다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구간이 여기서 로는 F1에서 F2, 파이는 H1에서 H2, 세타는 알파에서 비타 이렇게 적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파이는 C에서 D, 로가 G1에서 D2면 그러면 요거를 먼저 로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래서 요 F 곱하기 로 제곱 사인 파이에 D로를 먼저 해주고 G1에서 G2까지 그다음 요두 개는 각각 상수니까 뭐 순서의 구분 없이 뭐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파이는 C에서 D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9 반지름이 3인 스페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이 스페어인 9는 로만 0에서 3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0에서 파이, 0에서 2 파이 그대로니까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3인 9가 이렇게 나오죠. 이 부피를 계산해 보면 바로 적분을 이1 곱하기 로 제곱의 사인 파이가 1 곱하기 요게 함수가 되는 거고 R은 0부터 3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4분의 3아 저기 사, 어 이게 3이니까 거기에 3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36파이라는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9의 부피에 대해서 이제 공식을 배웠었잖아요. 그 공식이 다이 식을 통해서 구해진 거예요. 그리고 적분 영역이 B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삼중 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요 영역에서 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영역을 표현하면 로는 0부터 3까지죠. 그렇죠? 9니까 이게. 그다음 요게 9잖아. 스페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요 F 주고 거기다가 F 주고 그다음에 F에다가 곱해 주죠. R 제곱의 사인 파이를 곱해 주죠. 그리고 R은 0부터 3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요 함수에 대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적분 값인, 486파이가 구해지는 거고요. 다음에 스페리컬 서페이스와, 원뿔면, 코니컬 서페이스, 요 G 이퀄 스퀘어 루트 오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둘러싸인 영역의, 영역의 부피를 구하라. 여기에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스페어와 요런 오브젝트가 만나는 요 껍질 있죠? 요 서페이스 있죠? 요 서페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구하고 저기 코니컬 서페이스와 구면하고 구의 한 면하고 원뿔면이 만나는 요 껍질, 요 서페이스, 요 표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두 곡선이 만나는 바운더리를 찾아야 되죠. 그 바운더리를 찾기 위해서 두 식을 이퀄로 놓고 x, y, g에 대해서 솔브하면 그게 어디서 만나는지 이제 찾게 돼요. 요런 x, y, g가 요럴 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점과 끝점을 찾기 위해서 그걸 요 로에 대해서 풀면,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로가 그 0부터, 4분의, 아니, 파이가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 만난다는 걸 알았고, 저기서는 서페이스니까 표면적, 여기서 레디어스가 3인 스페어니까, 로는 0부터 3까이고, 지고, 세타는 0부터 2파이인데, 파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4파이까지만 구하는 게 되니까, 자, 1 곱하기 r 제곱 사인 파이를 r은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표면적이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표면적이에요.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개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한 예들을 이해했죠. 그러면 그 코드도 이해했고, 그러면 그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복잡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중적분에서 변수 변환을 얘기했었잖아요. 치환을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요 DA가 R, DR, D세타로 변하는 건 야코비안으로 이해했죠. 그 다음 변수가 3개가 되면은 그 이것도 다 앞에서 설명해줬죠. 그리고 1대1 변환, 1원투원 콜레스폰던 쓰면 그러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건 다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만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실습해 보면 되고, 그 그림을 그리면 이런 구간에서 만나고 해서 이런 그 이변수 함수 때 야코비안을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구했더니 그 여러분들 요래 이랬더니 여기가 R, DR, D세타가 여러분들이 구했던 거예요. 그 특수한 경우가 요거의 특수한 요 변수 변의 특수한 게 폴라 코디네이트였고, 폴라 코디네이트였을 때는 요 파셜 데리버티브들이 이렇게 됐고,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야코비안이 요 디터미넌트고, 그게 R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R, DR, D세타가 나왔던 거예요.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삼중적분일 때는 어떠냐면, 삼중적분일 때는 똑같은데 변수가 3개가 됐죠. 그럼 야코비안이 3차 행렬이 돼요. 3차 행렬이 돼서 요 앞에 붙는 게 야코비안이 붙는 거예요. DV 대신에 DU, DV, DW에 앞에 야코비안이 붙는 거예요. 오케이? 요 야코비안을 구해보면 요 스페릭 원기둥 좌표계일 때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야코비안을 구하면 요게 R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R, DG, DR, D세타 했죠? 그냥 차이 없이. 근데 이렇게 구면 좌표계는 이렇게 치환해 줬었죠? 그럼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요 3차 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거의 디터민트를 구하면 로 제곱에 사인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dv가 로 제곱 사인 파이 곱하기 d로 d세타 d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치환을 이렇게 바꿔줬다면, 그러면 그때 야코비안은 어떤가,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디터민트를 구해보라는 게 여러분의 열린 문제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벡터 캘큘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들 요약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에 또 디스커션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중요한 고민 다 남겼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거든. 손으로 쓴다면 굉장히 힘이었다. 근데 여러분이 쓰는 것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간결하게 예를 찾고 그 예의 풀이를 만들고 그 코드를 개발해서 여러분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코드를 이용해서 그 개념만 이해한다. 그 코드를 이용해서 비슷한 훨씬 복잡한데 다 다룰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은 2파이가 되면 여기까지 되겠죠. 2파이, 요 각도가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까지 돌면 두 번 겹치게 무슨 말이지? 이쪽 한 바퀴 여기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각도가 이만큼으로 다 돌았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커버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만 가서 180도만 가면 그러면 이 길이에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2파이 가면 계속 올라와야 되죠. 올라오면 이전에 지났던 점을 또 지나게 돼요. 이해되죠? 네, 네. 아주 명확한 개념이지. 그렇죠. 자, 그것도 같이 공유하세요. 물어봐서 답을 얻었다고. 만약에 그 세타를 0부터 파이로 하면은 파이를 0부터 2파이로 잡아. 다시 아 각도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지. 불가능한 게 없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그거에 따라서 수학을 다시 다 빌드업을 해야 되지. 뭐, 지금 이게 편하게, 이게 편할까, 저게 편할까 하다가 이게 편한 걸로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쭉 전개해 놨잖아. 근데 하나를 바꾸지. 그럼 그 식에 맞는 것, 즉, X축을 먼저 하냐, Y축을 먼저 하냐는 것을 순서대로 다 만들어 놨는데, X, Y를 뭐 바꿔도 되지. 근데 X를 바꾸면 처음에 Y축으로 시작해서 X축으로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책이 다 그걸로 바뀌어야 되죠. 코드도 다 그거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가장 이해가 쉬운 노테이션과 그 축과 그리고 순서와 그거에 딱 맞추고 그라프로 진행시켜 놓고 필요하다면 바꿔주세요. 자, 수고하셨어요. Man.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니요, 그 저희가 창을 계속 새로 생성을 했던 위치가 계속 변하는 게 신경 쓰여갖고. 아, 그거는 거기에 꽂히면 안 되지. 괜찮아요. 그거는 그대들만 그런 거지.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끄지? 그냥 여기서 끄면, 아.